위치 어둡다. 오, 지붕 위치. 와. 진짜 아미반 비서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이거 좀 이응이 뭐예요? 중. 중 호랑이. 오. 상중 하잖아. 내가 이응이 뭔지 알아봤어. 중이야. 중이야.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호랑이야. 중범죄. 중범죄. 세 명이야. 범 세 명이야. 이름 공감? 위로 갔어. 치우분의 친구 김남준 정호서. 찾았다. 어둡게 지어온 사람들과 많이 만나니까. 맘행호사가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그분의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기영 범인이야. 윤경 손봐봐 계속 들고 있어. 회초리.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야, 어? 스파이 아니야. 나 아니야.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한다. 그니까. 닭장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됐어? 그럴 리가 없어. 자, 형구아. 야, 정구아. 목마 한번 태울까? 등이 뭐 없어? 이 지붕 위 한번 보자, 지붕 위. 아. 가자. 아, 야. 뭐 없어?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았대. 뭐야, 뭐야? 야,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야,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야, 등등등이 뭐라고 나왔어? 등 뒤에 있다며, 등 뒤에.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없네, 근데. 나 아까 계속 찾았다니까, 여기서? 어디 있다는 겨? 너 왜 웃어? 아니, 그 등에 뭐 있나 봤어.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의심했다. 아, 얘 왜 웃지? 왜 이래? 35, 36, 37. 형, 등에 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없어. 저 왜 나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꼭꼭꼭꼭꼭요! 꼭꼭꼭꼭꼭요! 두 가지 힌트는 서로 다른 힌트입니다. 다른 힌트요? 아, 괜히 꼭꼭 꼭꼭 하고 있었네. 닭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등이랑 관계가 없네. 야, 여기 말고 닭 힌트가 있었냐? 아니, 없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Oh, yes! Oh, yes! Oh, yes!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Oh, yes! Oh, yes! Oh, yes! Oh, yes! 야, 뭔데 어디서 오 예스 거리고 있어? 자, 키 얻었어요, 키 얻었어. 얻었어? 어디, 어디? 어디서? 그게 키야? 어. 어디 찾았는데? 뭔데? 가자. 야, 어디 있었는데? 맞아? 나 치치를 걸려있었어. 이거 키예요? 이게 키라고? 이거 키다. 가자, 그럼. 이제 관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형, 키 맞대요. 키 맞아. 괜한 의심 걱정 너. 자, 일단 관으로 가자. 난 거기 갔거든, 그... 야, 남준아. 갇혀있는데, 사람들. 옥사가 맞아. 왜냐면 아까 옥에 관련된 그것들이 있었잖아. 아, 구슬? 아, 옥구슬, 옥구슬. 옥같이 아름다워. 옥사다, 옥사. 옥구슬. 아, 그러니까 거기를 다 열어보면 돼, 저걸로. 맞지? 구슬처럼. 아, 그래, 그래. 옥사다, 옥사! 여기에 어디? 중범죄 여기 있잖아. 이거 오케이! 됐어? 그렸어? 그래, 여기네! 여기! 여기다, 여기다! 그래, 여기. 중범죄 있네! 중범죄 지금 범인은 3명입니다, 여러분. 중범죄 3명! 칼, 오기라 했어요, 열 아이가? 아니야, 여기, 여기. 맞지? 와, 열쇠야? 안 열리는데? 안 열려? 아니야, 열쇠 맞지. 생긴 게 똑같잖아. 몰라도 되네. 안 열리는데? 아니야, 맞아, 맞아. 제발 맞다고 해줘.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 여기 다 열어보면 되지. 다 해보자, 여기. 다 해보자, 다 해보자. 경구? 형광 발 주마 뒤에 있다. 더 세게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꽉 맞아야 돼. 어? 열렸다. 열렸어? 어? 여기다. 야, 잘했다. 다시 해봐, 저기. 원래 이걸로 다 열리지 않아, 보통? 그러니까, 나 다 열릴 것 같거든? 됐다. 어, 야, 열렸다. 야, 등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뒤편에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어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같고. 야, 이거 야 힌트 좀 다시 좀 맞춰볼까? 더 있나, 힌트? 얘들아! 네? 6이야. 에? 6일 거야. 왜냐면 감독
감독님이 어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딸깍딸깍 그래. 했거든. 봐봐 중범죄 세 명이 여기 나왔다. 여러분 봐봐. 자 100% 야, 근데 여기 어디 그래. 야 근데 아까 등 뒤에 있음 두 명이 등 뒤에 있다. 근데 저 두 사람이니까 저 100% 저 가운데 있다. 어 야 지민아 지민아 야 야 지민아 뭔가 야 내가 아까 하는 법을 봤어. 봐봐 줘봐 내가 아까 하는 법을 야. 봤어. 나와봐 세영아 나와봐. 내가 아까 한 번 봤어. 너 스파이냐 그러면서? 그렇지. 탁탁 때리더라고. 됐어? 좋아 내가 해볼게요. 형. 자 만능 전국 만능 전국. 자 한 명씩 다 해봐. 안 되냐? 야 한 명씩 다 챌린지해. 야 이거 여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냥. 이 거꾸로 하는 거 맞아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아 잠깐만 왜 깨졌냐? 아닌가? 어? 아까 찍은 거 같은데 그때? 그치? 잠시만 쓰자 쓰자 부러졌어 이쪽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러진 거 같은데? 그쵸 야 부러지면 감독님 어떻게? 이쪽 맞는데 감독님 어떻게 나와? 이쪽 맞아 이쪽 맞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진짜 부러졌는데? 야 감독님 진짜 부러졌는데? 야 감독님 아 이거 웃을 게 아니었잖아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진영? 야, 진영이 칠해서 스파이지. 진영이 칠해서 부러진 거 같아. 와 이거 겁나 세게 했나보다 이 형. 와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쳤는데. 형이 아니라 내가 잘 내가 부러뜨린 거야. 정근이 너가 있어? 모르겠어. 근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안 되지. 아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느낌 왔어. 느낌 열리면 너 진짜 영웅이다. 히어로다. 쭉 들어가서. 아 정말 아파요. 나 무슨 사고다 이거. 그러면 일단 감독님 통해 가지고 얻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 등 뒤에 뭐로 적혀 있어요. 저희는 일을 하러 일단 갈게요.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아, 감독님이 제가 볼 때는 저희의 눈입니다 지금. 저희의 시선으로 찍어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등 뒤에 다음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이 갇힌 거예요,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사람을? 혹시 저 사람을 그냥 옆으로 밀어버릴 수 없을까요? 건준이! 아, 무겁나 보다. 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건준이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건준인데? 아, 등 뒤에 뭐가 붙어있지 않나요? 더 웃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갇히는 게 제일 웃겨. 어떻게 해? 등 한 번만 들쳐주실 수 있어요? 나 진짜 감독이 어떡하지? 나 진짜 너무 죄송하다. 어? 등에 뭐 있네. 있다. 야, 있다. 아, 있다. 아미바이다. 아, 있다. 등에 뭐 있네. 있다. 야, 있다. 와, 있다. 아미바이다. 와, 찾았습니다. 비석이 나왔습니다. 와, 야, 근데 이게 가장 나. 중요한 컷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감독님,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아, 제가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감독님, 협상관이지. 아, 감독님. 야, 주체니까 열어드릴게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진짜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석만 먼저 주세요. 아, 저걸 품고 계신 감독님 진짜. 감독님. 대한민국 최고 구조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아 오늘까지죠. 오늘 빨리 해결하고 저희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시고 다시 지어드릴게요. 와 됐다. 와, 얻었다. 감독님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세상을 이게 합상도 미사 합쳐야 되나요? 세상을 아끼고 뭐야 붙여있어. 밝게 만들었네. 세상을 밝게 만든다 했던 말이야. 아미밤 비석. 이 아미밤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게 한다. 드디어 두 개의 아미 비석이 완성됐습니다. 완향으로 갑시다. 일단 한번 가볼까요? 예능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괜찮으세요?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감독님 절단기 오고 있답니다 감독님 자 여러분 아미밤을 찾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았네요 진짜 아, 야,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솔직히 힌트 안 주셨으면 야 이제 강으로 가지 말자 이제 현실로 가자 근데 솔직히 사또가 진짜 이름 아니었어 아 열심히 했습니다 사또 진짜 고생했어 방금 희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을 구하러 여기 관리 직원이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뭐 희소식이에요. 그게 나오셔야 희소식이지. 아, 희소식이지. 그분 이제 담당 PD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거기 가서 희소식 때. 속보 감독님 지금 탈출하고. 형, 뭐예요? 형,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도둑들에 대한 힌트를 내놓으십시오. 일단 자, 이 파란 색깔 힌트가 도둑들에 대한 힌트네. 그렇죠. 여기요.
아, 파란색 힌트 감사합니다. 제가 한 줄씩 읊어드리겠습니다. 도둑 싹 주시면 아까 다 줬어 너한테. 도둑들에 대한 힌트. 네. 저는 이미 마음속에 픽이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저도 정해져. 근데 나 세 명 다 알 것 같아. 자, 우선 자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명일 수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도둑은 백이민족이다. 백이민족이다. 오. 도둑은 백이민족이다. 왜? 백이민족? 백이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흰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살다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전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왔으니까요. 아, 원래 그게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이 마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이 마을 출신 아니야. 이 마을 출신 아니야 우리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확실히 물어보고 왔었냐면은 그냥 부채, 뭐 칼 이런 거 아니야? 사실 저하고 호석이 형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얘기였어요. 네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으셨잖아요. 너도 뭐 받았다? 저는 안 받았고 호석이 형은 이제 저게 손에 들고 다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래서 오케이.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자, 일단은 산도 무슨 일 합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죠. 꽃도령 뭐? 꽃도령 뭐 솔직히 얘기야? 사람들과 많이 만나진 않아요. 저는 한량이어서 많이 만나요. 저는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진짜 관상가는 진짜 많이 만나요. 관상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거 훈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만나고 사람 가르치고 무사는 많이 사실, 만나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암행어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어사가 잘 안 만나요. 암행어사는 많이 안 만나죠. 암행어사는 사람들을 화공 많이 만나야 하는데 세상 지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되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다니잖아요. 힌트가 있어요. 사람 많이 화가도 많이 보고 그럼 날 시끄럽게 만나니? 자, 암이반. 자, 다음 힌트. 암이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3명이란 뜻이죠? 이거는 사실 3명이란 뜻인 게 아까 그쪽 제인도 3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명이라는 암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힌트.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네.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너 나는 익숙한 사람들 아니지. 그렇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저도 포함이에요. 난 모든 선상에서 나는 다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확진해지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일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받은 힌트 중에 힌트 안에 힌트. 익숙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라는 힌트에 도둑의 그거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신분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난 아님. 함께 일하는 것이다네. 근데 사실 신남이라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사실 무사잖아요 이거. 사실 사또도 이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거든요. 아전 뭐 이런 분들이라. 무사. 사실은 무사가 왕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이 무사 아니야? 굉장히 확실한. 그럼 저는 왕이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출신이 아니신 분 있나요? 일단 사또 이 마을 사또죠. 꽃도령 이 마을 꽃도령이죠. 관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닐 수도 있지. 관상가 잘 몰라요.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관상가? 이마을 꽃도령 아니 솔직히 근데 저는 관상가 잘 몰라요. 관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관상가? 제가 석진이 형에 대한 힌트를 받았는데 김석진은 방탄촌의 마당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니네. 그 뭐예요? 마당발이면 제가 제 이날 개인 미션에서 이 마을 사람이란 거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암행어사는 그 외부에서 그 마을에 탐관오리를 잡으러 오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마을 사람 아니지. 재미요. 야, 나 진짜 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지금 너무 회방목이셨다. 암행어사가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진영 말대로 이제 그 다른 마을에서 이제 출두하는 거지. 당연히 오는 거지. 네. 높은 사람하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거 딱 잡아야 돼. 야, 훈장님은 그냥 여기 살아야 돼. 그렇죠. 훈장님은 야, 팬들이야. 야, 사실 근데 백이민족은 사실 종이하신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난 그게 왜 무슨 아니 왜 추리도 안 해. 그거에 아니 나 진짜 저러다 삿도면은 진짜 너 정말 진짜 일본 갑니다 지금. 너 진짜 아니 삿도가 왜 우리는 삿도를 의심을 안 하는가를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너는 저 나가요. 자, 넌 스파일 그래, 때도 잠시만요. 열심히 하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스파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파이는 그쵸.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 분명히 회방 놓기 위해서 힌트를 분명히 어느 야, 빨리 하자. 제가 두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얘가 지금 해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거 미션 받아온 것도 뭔 미션? 저 아까 뭐 진영 하고? 네, 이것도 그것도 해크다? 그래서 얘가 개인 미션으로 받은 거니까 난 솔직히 여러분 슈가이랑 진영 의심을 여러분 마피아를 찾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궁합으로. 근데 너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요. 했대. 이름 두, 아니, 숫자 두 글자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숫자로 그냥 배열해보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요. 오. 자, 잠시만. 최후의 변론을 일단 하나씩 하고 네.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확실히 얘기하시고 네. 일단 잠깐만,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부터 돌아가시죠. 우선 저는 윤기가 100%고 네. 네, 훈장이 100%고 아, 그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 걸려요. 도둑의 아까 진영이 찾아낸 도둑의 직업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딱 제 생각엔 무사 태영이 두 명 무사 근데 사실 화공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아, 맞아. 왜냐면 대신들과 왕의 그때 사진이 없었잖아. 영정을 그리는 게 화공이에요, 사실. 그래, 데리고 다니거든. 네. 저게 관상 가도 될 수도 있어. 왕이 될 수도 있어. 관상 가는 근데 사실은 진짜 관상 가는 너무 과한 왜냐면 관상 영화를 봤거든요. 왕이 회장 이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라는 것은 아마 무사나 화공이지 않을까. 그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마 출신이 아닌데 나칠만이 가린다는 사실은 암행어사를 가리키긴 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전 아니에요. 자, 지민 씨. 지민 바꿔 떠령.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고 민도 끝도 없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꽃도령이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없긴 해요. 힌트 중에. 없다니까 진짜. 전 힌트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 전 절대 아니고 저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윤기 형. 뭐 백인민족이라. 예. 그냥 미안해요. 그거 좀 아니, 그냥 미안해요. 내 힌트를 찾았어요. 아니 왜 백인민족은 찾을 수 없지. 아니 왜 그 문장들을 딴 건 다 해석을 하면서 백인민족은 왜 해석을 안 하는 답이 없어요. 형. 백인민족이 그냥, 없잖아요. 여기.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니야. 왜? 아니 답답하고 들 진짜. 이제 형 해. 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형이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에요. 억울한 척을 해줘.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가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높은 신분 옆에 있는 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태형이 그리고 태형이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태형이가 저걸 찾아주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낯을 많이 가린 건가? 그리고 그런 것도. 아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지. 아 그런 지령을 받은 건가? 그런 하다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사실